살아있는 지구, 화산을 찾아 떠나온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비행기로 7시간 남짓. 인도네시아는 약 15,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입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또 차로 4시간, 어렵게 브로모 화산으로 향합니다. 화산을 찾기 전 들른 곳은 고원마을 또사리. 브로모 화산의 여행은 보통 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브로모는 그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화라산. 화라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먼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바스로안 지역에 위치한 또사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브로모 화산에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을인데요. 이 화산이 인도네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여행자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명한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빠 까바르 할로 안녕하세요. 그 브로모 kita nanti harusnya naik mobil seperti ini. 혹시 저도 타고 혹시 가볼 수 있을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화라산이란 특성 때문에 브로모 여행은 보통 지프차를 빌려 가이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책에서나 봤던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산은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들로 골을 이루고 있고 흰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돕니다.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되느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모와 마주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저쪽에 빛이 비춰가지고 갈라지게 이제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거인이 정말 커다란 거인의 팔뚝에 갈라진 힘줄 혹은 핏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풍광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화산에 가까워질수록 자욱한 안개에 창밖도 보이지 않고 급기야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My name is Ba. Ba is wind. Like hurricane. Yeah. 그렇게 말을 타고 몇 미터나 움직였을까요?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브로모는 아직도 활동 중인 활화산. 그런데 오늘 그 활동 모습이 심상치 않답니다. 아쉽다. 조금만 더 가면 좋겠다. 바유 씨의 가족은 처음 만났던 또사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산 가이드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 this house? Yeah.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스 마이 브라더. 아, 안녕하세요. 슬라마자다. He's the wife of this brother. 안녕. 안녕하세요. He's my nephew. 오. 야. 미처 이야기도 다 나누지 못하고 바유 씨의 형이 급하게 일어섭니다. 바유? 어? 어,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암빌 간당. 네가 본. 그럼 제가 혹시 같이 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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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지대가 흔히 그렇듯 이 마을에도 제대로 된 논밭은 드뭅니다. 캐스. 여기서 주로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만 padi atau segala macam enggak bisa. Soalnya kondisinya cuacanya juga di sini lebih ekstrim, lebih dingin. Terus kalau sudah musim kemarau sangat kering. 그래도 저마다 작은 밭을 잘 일궈서 계단마다 작물들로 빼곡합니다. 이만한 땅에서 나는 감자는 식구들이 겨우 먹을 정도. 그래도 감자가 제법 토실하니 괜찮습니다. 오! 천만 원! 땅 반 감자 반이야, 진짜. 감자가 어쩌면 크다. 지금 영양분이 화산에서 계속 분출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천연 비료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다는 걸까요? 좁은 계단식 밭을 준 대신 농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토양도 같이 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하나. 이게 되게 브라질. 거의 뭐 이거 너무 가벼운데요? 이 정도면 뭐 한 끼 식사로 충분하죠. 이 무거운 걸 들고 이 좁은 길을 매일 오르내리다니. 세상엔 쉬운 일 하나 없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간만에 힘 좀 썼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붙잡는 통에 점심까지 얻어먹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리를 다 해주셨네요. 네. 이거 아까 캤었던 그 감자. 저기. 오. 감자 옆에 있는 건 산발이라는 전통 소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방인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눕니다. 화라산 바로 아래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인다 takut kami. Soalnya kami percaya nenek moyang kami itu percaya Gunung Bromo tidak akan pernah membawa bencana, tapi akan selalu membawa berkah. Walaupun sekarang kondisinya kayak begini, tapi bukannya memberikan bencana, tapi memberikan berkah. Itu aja. Terima kasih.
hati-hati. Bye-bye. Indonesia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브로모산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음 화산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찾아간 곳은 기차역. 인도네시아 기차는 어떨까? 타기 전엔 참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기차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차여행이 되게 오랜만인데 언제나 기차여행이 주는 그 설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랑 먹어야 되는데. 아, 밤 기차 피곤하다.